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나의 50곡제를 딱 짚고 반환점을 도른 사람들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습니다. 똑같은 과제요. 과제를 풀지 않는다고 혼낼 사람은 없지만 과제를 풀지 않고 방치했다가는 예외 없이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50줄에 들어서면서 모두가 받게 되는 그 똑같은 과제는 바로 남은 인생 절반을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쉬운 듯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개성을 드러내는 것을 권장받기는커녕 무리 속에서 튀지 않고 같은 색으로 잘 통제에 따르는 것을 착한 인생이라 여기도록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나답게 사는 과제를 받게 되면 여간 당혹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나이 들어 나답게 살기는 단순히 좋아하는 취미활동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재정 문제 그리고 심리적, 문화적, 정서적 문제를 두루두루 함께 해결해야 비로소 실현 가능한 종합예술에 가까운 난제이기도 합니다. 손으론 50 이후 사는 게 지루하다 못해 지긋지긋한 인생 때문에 방향을 잃고 어찌할 바 모르는 분들을 위한 질문들을 준비했습니다. 잘 살아가고 있다고 믿으면서도 때때로 불쑥불쑥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불안할 때가 있죠. 그럼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답게 살기 위해 던지는 질문 첫 번째,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 나이 들면 대개 모든 것에 시큰둥해지기 마련입니다. 좋은 것도 없고 맛있는 것도 없고 뭐 그렇다고 또 딱히 싫은 것도 아니고 뭐 그게 호기심이 줄어들어서 그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설렘과 활력,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그 무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던 동심을 탁 깨워주는 바로 그것을 찾는다면 그게 바로 시간을 되돌리는 것이죠. 나답게 살기 위해 던지는 질문. 두 번째,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있나? 저는 50 초반에 우울증을 아주 지독하게 앓아서 마음 건강에 눈을 떴습니다. 마음이 병드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결국 몸도 함께 병들게 되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살기 위해 아주 대대적인 마음 재건 사업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까지 하게 된 것이고요. 다이어트 할 때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들이 있듯이 마음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멀리해야 합니다. 그것은 TV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또 내 자신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 건강만큼이나 마음 건강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균형을 잘 맞추셔야 돼요. 나답게 살기 위해 던지는 질문 세 번째, 기분 전환을 위한 나만의 스위치를 갖고 있나? 50이 넘어가면서 우울증 발병률은 계속 증가해서 70 이후 성인이 되면 최고치를 찍게 됩니다. 목표가 사라진 데서 오는 상실감, 존재 가치에 대한 의구심, 알 수 없는 미래가 주는 불안감, 과거 일에 대한 자책감, 몸 여기저기에서 고쳐달라는 고장신호 등 온갖 감정들이 덮쳐오기 때문입니다. 몰려오는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는 변기물 내리듯 휘익하니 흘려보낼 수 있는 자신만의 스위치 혹은 뭐 버튼이 필요합니다. 왜 중고등학교 시절 놀기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공부까지 잘하던 친구들이 있었죠? 그 친구들이 잘하는 게 바로 모두 전환이었습니다. 놀 때, 운동할 때, 공부할 때 전환을 착착해서 집중하는 것이죠. 반면 놀기만 좋아하고 성적이 좋지 않던 친구들은 책상에 앉아도 모두는 여전히 노는 모드로 놓여 있으니 그게 공부가 될 리가 있었겠습니까?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아니면 내가 몸이 축 처져 있을 때라도 스위치를 탁 돌리면 그냥 기분 전환 모드로 돌아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것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책을 집어드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네이버 카페에 와서 회원들을 만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만의 기분 전환 스위치를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답게 살기 위해 던지는 질문 네 번째, 분노 조절 능력이 있나? 나이 들어 제일 천박하게 보이는 행동이 바로 분노 조절 못하고 여기저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화내고 목청 높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행동은 정상이고 지극히 자신은 상식적이라는 착각을 하죠. 이런 분들이 대개 나이 앞세우기 좋아하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다 생각되면 아주 모질고 함부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 버스 운전기사 아저씨, 청소부, 상점 점원, 편의점 알바생, 지하철 역무원 뭐 이런 분들 아주 막대하는데 사실 이런 분들이 약한 사람이기보다는 서비스 직종이다 보니 상대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해줘야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실을 망각하거나 이용해서 이분들에게 자신의 분노를 함부로 표출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말이 있어서 들려드리고 싶네요. 성격은 얼굴에 나타나고, 생활은 체형에서 나타나고, 기분은 태도에서 나타나고, 감정은 음성에서 나타난다. 천박하게 기분이 태도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분노 조절 능력을 갖춰야겠습니다. 나답게 살기 위해 던지는 질문 다섯 번째, 쓸쓸함을 극복할 힘이 있나? 자녀들 성장해서 자신들의 세계로 떠나고 직장에서도 나왔으니 이젠 어디에 한 일원이라고 얘기할 조직도 없습니다. 친구들과도 이런저런 이유로 연락도 뜸해지고 서서히 멀어집니다. 이럴 때 인생의 허무함이 밀려오고 다 필요 없다, 다 쓸모없다는 생각이 쓰나미처럼 덮치죠. 나이 들수록 고독감을 즐기고 혼자서도 재미나게 놀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외로워서 쓸쓸한 인생이 아니라 혼자여서 홀가분하고 자유로운 인생을 즐길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혼자 잘 노십니까? 여러분 자신과 아주 친해요? 혼자 잘 노는 사람이 또 여럿이 모였을 때도 잘 노는 법입니다. 나답게 살기 위해 던지는 질문 여섯 번째, 나이 들어가는 것에 묘미를 만끽하고 있나? 나이 먹는다고 아주 진저리를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 들매 묘미를 즐기기보다는 늙어가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에 압도당한 분들이시라고 생각됩니다. 나이 들어가는 장점을 뽑자면 아주 차고 넘치죠. 더 이상 사람으로 꽉 찬 출퇴근 버스나 지하철 안 타도 되죠. 경쟁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으니 아주 마음도 여유롭죠. 징금이나 승진에 목맬 필요 없으니 그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또 애들 키우는 그 버거운 책임감에서 다 벗어났고 시간을 또 완전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장점이 필요하세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요? 날씨 좋은 날 사무실에 갇혀 있지 않아도 되고 산책길을 아무 때나 걸을 수 있습니다. 자신과 더 친해질 기회도 많고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으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나이 들매의 묘미를 즐기고 계십니까? 나답게 살기 위해 던지는 질문 일곱 번째, 다시 배워보고 싶은 것이 있나? 진정한 공부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시기도 50 이후입니다. 점수나 승진을 위한 호흡이 가쁜 공부가 아니라 마음이 가서 하게 되는 그런 공부가 진짜 공부죠. 그리고 긴 호흡으로 하는 공부입니다. 성적이나 점수에 대한 압박감 없이 살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 이해력을 활용하게 되니까 공부의 깊이도 다르고 학교 다닐 때 보지 못했던 새로운 면을 보게 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왜? 같은 길을 걷더라도 지각할까 봐서 젠걸음으로 서두르면서 걷던 출근길과 시간 여유를 갖고 산책하듯 주위를 살피면서 걷는 길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험해 보셨죠? 천천히 여유롭게 걷다 보면 서둘러 지나가던 때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새롭게 눈에 들어오는 그런 신기함을 경험하는 것처럼 시험을 위해 무작정 외우고 쑤셔넣던 지식과 시간 여유를 갖고 차근차근 재미에 이끌려 익혀가는 지식과는 맛이 다를 수밖에 없고 또 새로운 면을 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50 이후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입니다. 나답게 살기 위해 던지는 질문
여덟 번째 마지막. 어떤 부모로 기억되고 싶은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지만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름을 남기기는 좀 먼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두 손 놓고 아무런 일도 하지는 않을 수는 없죠.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자식들의 가슴 속에 기억으로 남는 겁니다. 그것도 좋은 기억으로 말이죠. 이 다음에 자식들이 우리를 어떤 부모로 추억하게 될지는 전적으로 우리 학위에 달렸습니다. 기왕 남겨질 바에야 사랑과 인자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생각이 나면 자식들 입가에 미소가 번졌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모름지기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방향을 잘 잡고 가면 좀 천천히 가더라도 인생을 잘 살게 되죠. 모험길에서는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 나침반을 수시로 확인하듯이 인생이란 모험길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나답게 살기 위한 질문들을 시시때때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계획했던 대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잘 가고 계시는 거죠? 혹시라도 아 글쎄 뭐 이러면서 머리가 갸우뚱해진다면 오늘 자신에게 이 8가지 질문을 던져보시고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자신답게 나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오늘 영상은 일본의 베스트셀러 작가 사이토 다카시의 책 인생 절반은 나답게를 기초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